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려고 근엄하게 하는데 정봉주 의원님이 피시식 웃으시는 바람에 김이 팍 샜어요. 네. 어지러워 죽겠어.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네. 색깔 있는 인터뷰는 매주 있어요, 근데? 매일해요. 매일? 매일. 오늘은 내 꼭지를 해요. 인터뷰만? 네. 강철 장윤선. 이게 생방송이에요. 의원님 생방송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5분 지각. 그래서 8시 12분 이제 생방송에 들어갔는데 예. 벌써부터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저희가 그래? 광고를 7시 반부터 내보냈기 때문에 네, 야, 오늘 이 방송을 보려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 저는 사실 팟짱에 이제 출연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왜요? 공중파 섭외가 돼서 기타 팟캐스트 이제 안 나간다. 못 나간다. 이제 아니, 내가 그러지 않아요. 레벨이 달라졌다. 거기서 나가지 말라 그러는데, 아, 진짜요? 아, 나가지 아니, 근데 말라 그래요. 여기서 하나 확인해야 될 거. 정말 예. 섭외가 된건 사실이에요? 공중파 세 군데? 세 군데 섭외가 됐죠. 어디? BBC? 아니, 한 군데. CNN? 한 군데는 킬 됐고, 네. 거기는 이제 국장이 연락이 왔는데, 네. 내가 안 된다. 당신 방송국은 이름 올리는 순간, 킬 된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랬더니 데일리로 그것도 편성을 해놨어요. 그랬더니 올렸더니, 명절 전에, 예. 예상했던 대로 킬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송국인데요? 어? 어느 방송국인데요? 아, 공중파죠. 그러니까 공중파 몇개안 되잖아. 세 개밖에 없어요. 그걸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 그 아, 영업 세 비밀인데. 군데에서 왔으니까 그래서 K본부, 내가 M본부, S본부가 다 왔다는 얘기네. 예. 야, 이씨, 내안 된다 그랬지. 그랬더니 뭐, 사장도 우호적이라서. 사장이 우호적이라고 하는 얘기를 국장이 한걸 전해 듣고 네. 한 거예요, 저한테. 섭외가 왔는데 내가 보니까 탄탄하게 준비가 안 됐어. 근데 나머지 두 군데는 무척 탄탄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메인에 놓고 네. 이 전체적으로 오거나이즈 하는 거 봤는데 그걸 보면 이제 아시잖아요. 섭외 당할 때 네. 이 사람들이 정말 준비를 잘했는지 아니면 그냥 준비하는 척 했는지. 네. 그 우리가 스캐너인데 우린 눈이. 근데 두 군데는 준비를 잘한 것 같아요. 그딱 탄탄해 기획이. 그렇구나. 그래서 언제부터 나옵니까? 공중파 텔레비전에. 3월서부터 나오죠. 3월. 예. 이제 정봉주, 봉도사, 예. 뻥도사. 아니 진짜 방송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냐면 팟캐스트의 위력이 점점 올라가요. 영향력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좀 다양하게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채널을 만들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보면서 채팅도 할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까지 다 만들었거든요. 지금 오마이TV가 그렇게 하고 있죠. 보면서 채팅을 하고 있죠. 벌써 오마이뉴스는 지가 하는지 사그 모바일로 채팅을 해요? 모바일로 채팅을 하고 있죠, 다. 모바일로 안 돼요. 모바일로 이렇게 동영상이 딱 뜨고 오디오로도 듣고 동영상으로도 듣고 아, 하면서 그럼요. 그 카톡이나 뭐 이런 채팅을 다할수 아, 있게끔. 카톡은 아니고요. 예. 그냥 그 문자. 댓글창이 떠요. 에이, 그거 그 말고 화면에. 고급과 무관하게 카톡이나 아, 문자를 계속 돌아갈 수 있는 SNS가 연동되는 다 연동이 돼 있는 거죠. 방향으로. 예, 그 프로그램까지 이제 다 개발이 끝났거든.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그거를 해야 되겠다. 그 이름까지 다 만들었죠. 진실 추적. 진실 추적? 예. 상황을 딱 이제 예. 우리가 이렇게 내용을 들으면 공중파 제목이 진실 추적이에요? 아니. 그 우리가 지금 본인이 그 모바일로 만들려고 그랬던 아, 프로그램이. 네. 근데 그래갖고 이제 그 공중파 방송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래도 뭐 워낙 그 출연료를 좀 짭짤하게 준다 모바일도 되고 채팅도 되고 문자도 되고 그래갖고. 예. 어떤 분이 지금 바로 문자를 저기 주셨어요. 그거 문자를 줬다고 아니 문자가 아니라 댓글. 댓글 의견을 주셨어요. 예. 지금 모바일로 보고 있어요. 모바일로 보고 계시다는 예. 댓글을 지금 바로 주셨어요. 이거 보면서 보시면서 그 이런 댓글이 뭐 상황이에요. 격려하는 거예요? 뭐 비판하는 거예요? 그냥 뭐 보고 있다. 계속 출근하시라 그래, 그냥. 보고 있다. 똑바로 해라. 잘해라.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아유, 여하튼 예. 옛날 같았으면 FU 한번 해주는 건데. 생방송이라서 예, 그러니까. 많은 그 청소년들도 듣는 방송이고 노인들도 들으시는데요. 그러면 이제. 욕설이 나오면 그렇게 아이, 싫으시대요. 그러니까 욕하면 안 싫죠. 돼요. 예. 예. 의원님 특히 조심하세요. 저는 욕한 번도 안 했어요. 방송에서. 아니, 녹음할 때는 네. 듣는 사람들의 재미를 위해서 삐 처리할 걸 염두에 두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생방송 15년 동안 한 번도 욕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네. 용민이가 욕을 하니까, 네. 거기는 이제 욕설가 아니에요. 김용민? 예.
김용민 그 양반은 새로운 직업 아니야? 욕설가, 소설가, 무슨 화가, 욕설가, 김용민 선생. 예, 네, 그다음 공갈 정청래 두른급이 비슷해요. 저하고 좀 공갈 정청래 욕설 네. 김용민 선생 욕설가 욕설가 그건 직업이에요. 아 직업.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오늘 저희가 이런 사담을 위해서 네. 모신 건 아니고요. 그렇죠. 예, 네, 오늘 특별히 할 얘기가 있습니다. 어제 긴급하게 의원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도대체 이 개성공단 폐쇄 문제, 예. 사드 배치 문제 예. 이렇게 계속 박근혜 정부가 정말 브레이크 없이 막 질주를 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결과적으로 북한도 강대강 태도로 나오고 있어요. 예. 즉각적으로 어제 오후 5시부로 다 나가라. 예. 11일이죠. 그렇죠. 그게. 예. 예. 그리고 전원 철수 명령을 내린 것뿐만 아니라 개성 공업지구 자체를 군사지역으로 선포를 만들겠다. 했습니다. 예. 굉장히 정세가 긴급하게 요동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좀 국내 정치적 예. 관점으로 이 문제를 좀 해석해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예. 우선 굉장히 긴급하게 막 속사포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 물론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이미 다 예정된 수순이다. 뭐 예. 이례적으로 북한이 빨리 스텝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니다. 누가 그래요? 뭐 남북관계 전문가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북한이 이례적으로 빨리 스텝을 밟았어요. 그렇다고 예. 보십니까? 예. 오늘 이제 아침 제가 이제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는 예. 뭐 예정된 수순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즉각 당연히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하면 예. 강대강으로 북한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이것은 극한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군요. 예. 이제 그분도 훌륭하신 교수님이실 텐데. 네. 이런 걸 미리 좀 봐야죠. 1월 6일 날 핵실험을 했어요. 네. 근데 핵실험을 했을 때 이미 우리 전국구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그 다음에 이제 미사일 발사다. 그렇죠. 그러니까 핵실험과 미사일은 세트. 패키지로 움직이는 네. 거죠. 예. 그러니까 핵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수소폭탄 실험을 했죠. 네. 그 다음에 우리 정부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죠. 실패했죠. 그러니까 북한을 견제하거나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중국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중국 압박 예. 노선을 채택한 거죠. 중국이, 지금까지도 그렇죠. 우리나라가 네. 중국을 압박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중국 입장에서 보면 정말 웃기다. 웃긴 거죠. 그럼 장윤선이 정봉주를 압박하겠다.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장윤선이 정봉주를 압박할 수 있죠. 욱하는 거 보니까 많이 컸네. 얼굴 빨개지셨어. 재밌다. 네, 농담이고. 네. 그 세계에서 가장 급부상하고 있는 나라 아니에요. 그렇죠. G2면서 미국보다도 돈이 많고 미국도 함부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데 우리가 중국을 압박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국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협조를 요청하는 거죠. 협조. 예, 협조를 요청해야 되는데 1월 6일 날 핵실험을 하자마자 바로 미일 공조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예, 미일 네. 공조로 들어가고 그 이어서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에서 사드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우리가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고 했는데 중국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출범 이후에 네. 공을 무척 많이 들였죠. 이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한미 군사 훈련에 대해서 북에서 반대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북에서는 반대하지만 네. 중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북한을 견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가장 그 강력하게 문제 제기한 이유는 사드 때문에 그랬거든요. 네. 사드는 MD라 그러잖아요. 네. 전문가들이 사드는 MD다. 미사일 방어 체계. 그거는 중국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인데 1월 6일 날 북한이 핵실험하고 난 다음에 미국과 일본과 공조 체제로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바로 사드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후에 다음 차순으로 중국에다가 우리 외교부 장관이 연락을 해요.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 봐라. 우리하고 무척 우호적인 관계로 한다 그랬더니 그 1월 6일 날 이례적으로 중국에서 북한에 대해서 좀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일과 공조체제로 들어가면서 사드 얘기가 나오니까 1월 8일 날 중국이 대북한 원칙적인 견지로 다시 돌아가요. 네. 이럴 때 우리가 계속 주장을 했지만 우리 정부에서 외교부 장관을 중국에 빨리 보내서
당신들과 그러니까 북중 중북 우호 관계는 알지만 이 핵 문제는 인류 사적 문제고 이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니 톤다운을 시키더라도 북한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자 하면서 우리가 중국의 손을 먼저 잡고 계속 우리가 주장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미국과 일본은 굳은 자거든요. 우리가 미국과 일본에 전화 안 한다고 하더라도 네. 미국과 일본 한미일 강력한 동맹체제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과 일본하고 공조하는 것은 다른 경로로 물밑으로 하면서 겉으로는 공개적으로는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라면서 중국으로부터 북한을 좀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네. 이런 성숙한 외교를 못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일이 틀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아무리 뭐라도 북중 우호관계를 깰 수는 없는데 중국에서 계속 핵 개발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말을 도저히 안 듣는 거야. 이번에 사실 중국에서 센 논평도 나왔죠. 이번 핵 개발에 대해서 비판하는 성명도 냈고 그렇지만 그게 미사일 1월 발사 당일날 그랬었어요. 그렇죠. 당일날 그랬고 1월 8일날 이틀 만에 원래의 논조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북한을 압박한다든지 북한의 일정 정도 문제제기를 한 데는 그런 기저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이걸 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었던 우리나라가 네. 잘 못한 거죠. 외교 그리고, 실패다. 예, 외교 실패인 거죠. 네. 그다음 1월 6일 날 핵실험을 하고 네. 그다음 2월 7일 날 미사일 발사 아니 로켓 발사 아닙니까? 네. 정확하게 표명을 해야죠. 로켓 발사죠. 로켓 발사고 이미 서방 국가에서 북한을 가장 싫어하는 미국에서도 로켓 발사고 네. 고유한 그 인공위성 명칭 무효했고 네. 인공위성 지금 궤도 그 궤도를 따라 돌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1월 6일 날 핵실험하고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2월 7일 날 미사일 발사 혹은 로켓 발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었는데 네. 그리고 미사일 발사한 거에 대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준비를 해놨어야죠. 네. 그걸 마치 깜짝 놀란 것처럼 개성공단을 닫았다. 아 그럼 이게 개성공단 닫은 게 그 전문가들은 개성공단 닫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개성공단은 지난 12년 동안 남북 관계의 기조를 이끌어온 거기 때문에 그걸 쉽게 닫을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 내에서도 잠정 폐쇄냐 완전 폐쇄냐 네. 이런 거 갖고 논란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개성공단을 닫고 난 다음에 북한이 신속하게 그 다음날 조치를 취한 거는 네. 무척 이례적이에요. 그리고 공식 성명서를 보면 정말 욕을 어떻게 저렇게 휘황찬란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면서 우리 대통령을 향한 네. 인류사가 아니라 세종 이후에 세종대왕 네. 이후에 국어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욕을 다 동원하면서 욕을 했어요. 감정이 격해진 거죠. 네. 사실 저는 어제 그 북한이 낸 성명을 보고 네. 굉장히 좀 불쾌했어요.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 남한 최고 수반 아닙니까? 예. 그런데 상당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어요. 예. 뭐 애도 못 낳아본 여성, 예. 그래서 모성애조차 없는, 그리고 뭐 미국 등 강대국의 뭐 사타구니에 붙어서 뭐, 예. 뭐 이런 그리고 뭐 해외 돌아다니. 그러니까 좀 사실 그 굉장히 성적인 비하와 예. 여성 모욕적인 발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그것은 북한 당국도 품격 국가라면 예. 그 한 국가의 품격에 맞는 언어를 선택해야 되는데 비판을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예. 그렇지만 비판을 할 때도 좀 품격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 어제 성명은 감정적으로 격앙돼서 품격을 잃은 성명이었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어디 그래도 남의 나라 대통령한테 그런 욕을 막 합니까? 제가 보기엔 그거는 북한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뭐 있을 수 있는 그런 전 지적이라고 보고요. 근데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어투 하나하나 그거는 이제 뭐 그 보는 사람들이 그 충분히 볼 수 있지만 네. 북한이 감정이 무척 격앙되어 있다. 그리고 이거는 아마 분단 이후에 이렇게 욕을 한 적은 그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욕한 거 무척 물론 잘못됐죠. 네. 그리고 그렇게 심하게 욕하는 건 아니죠. 네. 국가가 일정 정도 예의를 지켜야 되죠. 그렇습니다. 근데 12년 동안 자기들이 사실은 북한이 이익 본 게 이게 이런 거거든요. 이쪽의 논리가 뭐라고 지금 발표했는지 모르지만 미사일을 그 핵 개발을 네.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을 중국과 러시아가 공조하고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네. 우리가 강경한 조치를 취한다. 근데 중국과 러시아는 바로 반한 공조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지난 네. 12년 동안 여기서 벌은 돈을 갖고 핵개발을 했다는데 여기서 번 돈은 지금 그 북한 경제에 비하면 정말 쥐꼬리만한 돈이거든요. 이게 그 일단
그 강론에도 좀 잘 알아야 되는데 1년에 1억 불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1200억이거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평양으로 들어가는 게 30%라고 합니다. 그럼 한 400억쯤 들어가요. 물론 큰 돈일 수 있지만 지금 대중 무역이 한 70억 불 규모예요. 이게 그렇게 큰 돈은 아니고 네. 뭘 봐야 되냐면 개성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봤던 게 이제까지 북한이냐 남한이냐 이걸 봐줘야 되는 거죠. 남한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보고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5억 불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받고 있는 개성 노동자들이 150불 받잖아요. 네. 이분들이 국경으로 가게 되면 미니멈 300불. 중북 국경, 중러 국경. 그다음에 낮은 선봉 가면 700불까지 받아요. 확인된 정보는 아니지만 네. 중국과 러시아 접경지대 영업의 그 비즈니스에 좀 정통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5만 명 정도 되는 노동자가 저쪽 접경지대로 가면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노동자를 잡으려고 서로 경쟁을 한다는 겁니다. 기술력이 좋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남한의 또 기술을 다 만져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엄청난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머리 좋고 손재주 좋고 여기에다 기술력까지 만져본 싼 노동력이 그쪽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네. 이거를 북한의 정책으로 150불로 묶어갖고 네. 개성공단에 놔뒀던 겁니다. 그럼 왜? 남북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던 북한의 의지였던 거죠. 우리 여기서 돈 많이 못 번다. 너희들이 훨씬 더 경제적 이익을 보고 군사 안보적으로 너희들이 이익을 보는데 우리는 남북이 우리끼리 교류협력을 하자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정말 배신감이 극에 달한 거 아니겠느냐.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니까 그 연두 기자회견을 봐도요. 남쪽 정부를 그렇게 심하게 욕하지 않았습니다. 비판하지 않았어요. 실명 이건 뭐냐면 북한과 미국과는 갈등과 대립이 끊임없이 있고 계속 미국을 비판했잖아요. 네. 대북 적대적 정책을 거둬들인다면 우리 핵 개발하지 않겠다. 네. 그 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면은 네. 핵 개발할 이유가 없지 않냐. 이런 분명한 메시지라 했는데 네. 미국에서 노했잖아요. 그러니까 연두기자회견에서도 미국만 공격을 하고 미국만 비판했지 남측 정부를 비판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조에서 개성공단도 유지가 되었던 건데 북한 입장에서 이 정도면 이제 단절하자 그런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쪽에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개성공단을 저렇게 이미 예견됐던 수순이고 개성공단을 저렇게 닫을 이유가 있냐. 네. 가장 근접한 설명을 하는 분들이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중국과 러시아에다가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답변이 돌아오냐면 너희들은 개성공단에서 남북한이 그렇게 교류협력을 하고 경제교류를 하면서 우리들도 압박을 하라? 그러면서 개성공단을 몇 번 지적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중국과 러시아에서. 그래? 그럼 당신들이 이 제재에 동참하고 압박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성공단을 닫을게. 이 정도쯤으로 설명하는 분들이 가장 근접해갖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제가 통일 전문가 아니고 그 남북한 문제, 한미 문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이게 상식을 벗어날 때는 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 의원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지금 보면 이게 16년, 2000년 6.15 정상선언으로 2000년 8월에 처음 첫삽을 떠서 예. 실제 공단이 조성이 됐고 예. 무려 16년 동안 이 사업이 유지됐던 것인데 그렇죠. 그 개성공단 이제 첫 문을 연건 2004년일 거예요. 그렇게 공사해갖고 2000년인가요? 2000년에 시작을 해서요. 예, 예. 입주는 이제 공사는 2004년쯤 됐던 예. 거로 정기하고 있는데 하여튼 10년 정도, 예. 10년 이상, 예. 12년 많이 일하시는 기업주도 이제 12년이라고 예. 이렇게 표현을 그렇죠. 하더만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이 사업을 최소 이제 장기적으로 해온 건데 물론 뭐 여러 가지 위기가 북핵 위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4차 핵실험이기 때문에 예. 그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래도 개성공단은 유지가 되었다. 금강산 관광이 문을 닫을 때도 그래도 남북경협사업의 유일한 끈인 개성공단은 유지가 되었다. 예. 그런데 이것을 박근혜 정부가 그냥 끊는데 이게 그냥 갑자기 끊는 게 아니라 상당히 뭔가 좀 의도가 있는 행위로 보인다. 이런 비판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아니, 비판이 아니고 저는 이제 이거를 분석을 해서 이 상황을 네.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지금 이 미사일 와중에 이제 우리 또 더민주 네. 그 원내대표 쫑걸리 네. 그 아저씨가 계속 요즘 똥보로 차대요.
미사일을 쏴대니까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테러방지법은 제가 지난번에도 나와서 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장기 집권 체제로 가는 그러니까 국정원이 모든 것을 쥐고 흔들겠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 국가 안전처인가요? 그 총리실 산하거든요. 총리실 산하로 그러니까 테러센터가 테러센터인지 테러본부인지 그게 총리실 산하로 가게 되면 통과를 시켜주겠다. 사실 의미가 없죠. 아니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김종익 민간인 사찰을요. 총리실 산하에서 했잖아요. 그리고 총리실 산하도 가도 총리실에서 민간인 사찰하는 그 기구가 있는지 총리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는 그 직보를 하고 그럼 총리실 산하로 가든 어느 부처로 가든 이거는 국정원이 모든 것을 하겠다는 게 국정원이 그 테러방지법의 요체가 이거 아닙니까? 테러라고 의심이 되면 영장 없이 도감청 그다음 모든 그 사람에 대해서 5천만 국민에 대해서 영장 없이 샅샅이 들여다보겠다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공안통치를 하겠다는 거고 이것은 유신으로 돌아간 것이다. 유신. 예, 유신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네. 그다음 유신에서 못했던 꿈은 뭐냐면 장기 집권 체제이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장기 집권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개헌 저지선을 무너뜨리고 200석을 넘겨서 200석을 넘기는데 안철수 쪽에 간 사람들이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를 다 찬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들과 함께 패키지로 이원집정부제 하고자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로 가는 결정적인 유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테러방지법이다. 근데 지금 쫑걸리 이종걸 대표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 더민주 하시든 마시든 관심 없어요. 지금 이 상황보다 더 심각한 게 왜 도대체 개성공단을 닫았냐. 그래서 저는 근데 그 다음에 개성공단 닫기 전에 그날 아침에 이병기 실장이 비서실장이죠? 예, 대통령 비서실장. 예,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정청 협의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미사일 쐈고 그 다음 수순이 국지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북이 국지적 도발을 할 위험성이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후방 테러에 관한 위험성이 있다. 셋째, 국제 테러 조직과 연계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신문까지 가져놨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러면은 근데 이거 나기 전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개성공단 폐쇄한다는 것을 10일 날 3시에 기자들 사이에서는 돌았어요. 엠바고 걸고. 3시 이전에 돌았어요. 3시 이전에 돌았네. 저는 이제 좀 정보력이 장윤선 기자보다 떨어지니까 3시 15분에 제 정보망이 딱 뜨더라고요. 그리고 SNS에 돈 게 3시 반쯤에 돌았어요. 엠바고 걸었는데 SNS에서는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제가 그거 딱 보자마자 다음은 국지전이다. 그랬어요. 신문 보도 보기 전에. 근데 이미 그날 오전에 이병기 실장이 국지전의 위험성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개성공단 우리가 폐쇄하고 북한이 강대강 노선으로 뭐 군사 지역으로 만들고 뭐 이렇게 예정된 수순으로 가면 그 다음 단계는 국지전이라는 걸 알고도 이런 선택을 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은 남북 경협 12년, 16년, 2000년부터 환산을 하면 16년간의 남북 경협의 역사를 한순간에 무위로 만드는 이런 선택을 박근혜 대통령이 했다. 왜 했을까? 이 얘기를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보면은 조금 평면적이고 좀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 게 북은 국지전을 벌일 생각이 없습니다. 북은? 어떻게 아세요? 혹시 북한과 내통하는 세력 아니야? 목함 지뢰 사건을 보면 알죠. 아, 목함 지뢰 사건을 분석해 보면 알 수 있다. 목함 지뢰 사건은 북의 강경파는 강대강 갈등과 대립 해결책을 요구했는데 그때 누굴 내려보냈냐면 대남 총책 얼마 전에 사망했죠. 지난 12월에 김양건을 내려보냈어요. 그다음에 2인자의 황병서를 내려보냈어요. 이러면서 48시간 동안 마라톤 협상을 통해서 애매모호하게 자기들이 했다는 건지 안 했다는 건지 어쨌든 평화적인 해결을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둘을 영웅호칭을 했어요. 영웅칭호를 줬어요. 둘에게. 그러니까 목함지뢰를 그리고 지금 한미연합사에서 목함지뢰에 대해서 조사하는데 발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함지뢰를 북이 했든 혹은 했다라고 하는 것에 의혹이 있든 어쨌든 이걸 해결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북은 남북 간의 갈등 관계를 무척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리고 평화적으로 해결한 것은 보나마나 북 내부의 강경파는 불만이 있었을 터인데 하지도 않은 걸 자기들 입장에서는 안 했다고 치면 하지도 않은 걸 가서 왜 사과를 하고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그걸 평화적으로 해결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갖고 영웅호칭을 주냐. 그래갖고 우리가 김양건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했을 때, 사망했다고 네. 했을 때 군부에 뭔가 의혹이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도 청봉주 전국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럴 정도로 북은 일관된 지금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뭐냐면 남북한 우리끼리 협력을 하자. 그리고 남북한의 갈등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라는 기조가 지금 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런데 그런 기조가 안 바뀌었는데 그걸 모를 바 아닌 이병기 비서실장이 국지전 얘기를 해요. 그럼 국지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 뒤집어 보니까 이쪽에서 원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남쪽이 국지전을 원한다고요? 원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폭풍이라 그랬잖아요. 네. 총풍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네. 그러고 딱 들여다봤더니 이병기 비서실장이 네. 국정원 차장 시절에 총풍 사건의 또 주역이에요. 아 이거는 이 다음 수순이 무언가 남북한을 극대 극단적인 강대강의 대결 구도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걸 제가 딱 본 거죠. 이것은 어쨌든 정봉주 의원의 의혹 제기입니다. 의혹이죠. 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의혹이죠. 그래서 예. 만약에 의혹 제기하는 걸 지금 검찰 얼른 전화해보세요. 예. 이렇게 의혹 제기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딱 중지해야 돼요. 여기서. 전화해보세요. 얼른. 그러니까. 괜찮대요? 예? 아니 전화 통화 아직 안 돼. 출근 시간이 그래서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아 이게 이원집 정부제 개헌으로 가는 플랜 B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드는 거예요. 그 이원 집정부제로 가는 플랜 B라고 하기에는 너무 예. 건너뛰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예, 집중 설명을. 예. 자, 지금 남북한이 역대 가장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그래서 4월 13일까지는요. 네. 이러한 안보 상황. 네. 그다음에 이러한 그 극단적인 갈등 구조로 가면서 네. 보수 세력이 집결을 하겠죠. 그렇죠. 중도에서 안보 불감 그 안보에 대한 그 긴장감이 높은 사람들이 새누리당 쪽으로 붙겠죠. 네. 그러게 되면 4월 13일에 저쪽에서 어떠한 기조로 총선을 치르겠다 라고 하는 게 보이는 거죠. 그게 1단계입니다. 네. 플랜 B의 1단계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잘 돼갖고 200석 넘기면 지난번 제가 얘기했던 아, 이원집정부제 그 개헌도요. 네. 새누리당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당론 아닙니다. 몇몇 의원이 그 얘기했고 네. 안철수 쪽으로 가는 의원들이 그 얘기를 했고 네. 다만 그런 얘기를 한 근거를 받고 저들의 내심의 의사는 이현집 정부제로 개헌으로 가서 장기 집권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을 제가 제기하는 거죠. 네. 너희들은 그거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자 그러면은 그런데 그렇게 이현집 정부제 개헌을 정상적인 선거의 과정을 통해 가려고 했는데 네. 잘 안 될 것 같아 지금 상황을 보니까 아 그럼 플랜 B가 동시에 가동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개성을 닫는 것은 극한적인 안보 상황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4월 13일까지 했는데 네. 역시 200석이 안 넘어요. 안 넘어요. 그럼 이 다음에 이러한 상황을 갈 수 있는 최상위 이 그 밥상이 뭐겠냐. 남북한이 만약에 역대 보지 못했던 정말 네. 준전시 상황까지 가는 국지전이 세게 발생이 된다면 네.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 비상사태죠. 천시 상황이에요. 아 근데 제가 보기엔 너무 가정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지금 상황에서는 아, 듣지 마세요 그러면은. 아 듣지 않으면 되는데 네. 이 듣는 분들에게 저는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합니다. 네. 국지전은 네. 대통령 비서실장 입에서 나왔어요. 국지전은 대통령 비서실장 입에서 그럼요. 나왔다. 아유, 그거는 사실로 볼게요. 확인된 것이다. 2월 11일 날 한국일보 4면에 네. 북 맞대응으로 국지 도발 가능성.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도 노안도 안 왔어.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1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4차 고위당정청회의에서 네.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이어 국지도발, 후방 테러를 감행하거나 국제테러단체와 연결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웃기는 근거를 갖다 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군당국은, 군당국의 얘기는 더 골때려요. 코미디야. 미사일 발사 하루 만인 8일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침범한 것도 네. 국지 도발을 앞두고 우리 군의 경계 태세를 점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거 코미디거든요. NLL은 수시로 들락 날락 해요. 선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도 잘못했고 쑥 갔다가 예, 내려오고 북쪽도 쑥 갔다 내려오고 그러거든요. 네, 예, 올라가고. 근데 8일 날 예. NLL 내려온 것은 우리 군의 경계 태세를 점검하기 내려왔다고 군 당국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자가 이 기사를 잘못 썼든지 네. 전 이 기사에 근거해서 이 군당국을 찾아서 제가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네. 이것까지도 뭐 허위사실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야. 한국일보 4월 11일자 사면을 보고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말씀하신 그래서 네. 그러면
이제까지 북한의 태도나 일관된 그 거기서 나온 기업인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을 바꿨지 북한은 일관된 예측 가능한 네. 말 바꾼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았다. 예측 가능했는데 우리가 오히려 예측이 불가능했다. 자, 북한은 지난번에 8월 25일 날 8.25 합의를 이끌어낼 때까지 네. 목함지대 사태가 났을 때도 총을 쏜다 어쩐다면서 결국은 평화적인 해결을 했거든요. 그런데 국지전을 도발할까? 이게 앞뒤가 좀 안 맞잖아요. 네. 근데 우리 그 어떻게 보자면 한국 정부가 국지전 도발을 유도하고 있는 있다 것은 아닌가? 아니, 그리고 이런 상황을 네. 이런 상황을 미리 예견하면서 네. 팁을 던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럼 국지전이 왜 아니 원한다고 보면 안 돼요. 원할 네. 수도 있다 이렇게도 얘기해도 안 돼. 다만 비서실장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만약 국지전 상황이 오게 되면. 네. 이 지금의 국지전은 남북의 극도로 감정이 고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역대 연평해전을 뛰어넘는 강력한 국지전 상태가 되고 미국에서 해구산 그 우리가 해구산 속에 있기 때문에 네. B-52 폭격기 뭡니까 그 전략 폭격기 뜨고 그랬잖아요. 이러한 상황과 항공모함이 뜨는 이런 비상한 상황으로 가면서 네. 긴장이 고조되고 고조되죠.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아주 편하잖아요. MD, 사드 배치해야 될 필요성이 더 고조됐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상상을 또 해본 거예요. 네. 천안함 사건 때 네. 국회에서 천안함 사건이 나자마자 며칠 있다가 네. 대정부 질의를 하는데 그때 국방부 장관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북한과 연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쪽지가 전달이 된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천안함을 북한과 연계하지 마라. 그 쪽지가 왔는데 그게 그때 당시 우리가 청와대에서 온 쪽지일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추정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미국 측에서도 천안함이 나자마자 이것은 북한과의 연계 그 가능성이 제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 시작되는 날 북한 측 소행으로 발표가 됩니다. 기억나시죠? 네. 이게 왜 이렇게 급진전됐지? 그 사람들이 이후에 네. 결과론적으로 아 한미 FTA가 저렇게 우리에게 불리하게 갔던 것은 무언가 이 상황을 북한과의 연계로 보면서 미국이 함께 공조할 수 있었던 무언가 떡고물을 주지 않은 준 것은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들 계속했었단 말입니다 그때. 그런 기억 안 나세요? 아니 기억이 나요. 예, 예. 기억이 나죠. 그래서 예. 그때 이제 문제제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소개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사드도 지금 아주 비이상적으로 밀어붙여요. 저 설치하는 데 2년 걸린다 그러거든요. 네. 아, 대구 주민들까지 나섰어 이제 반대한다고 대구에 설치한다 그러니까. 왜냐면 반경 15km, 5km, 15km가 이게 주민들을 다 그 소개해야 되고. 예. 그리고 그 이 강력한 전자파 때문에. 예. 어떤 건강상의 이유가 그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량 송전탑은 뭐 유도 아닌 상황이 되는 거죠. 그 X밴드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미량 송전탑이 장윤선 기자라고 하면 사드는 정봉주급이다. 이렇게 한 방 더 들어 훅 들어. 그래서 저는 네. 지금의 상황이 우리가 국지전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제가 예상하고 이 국지전을 활용해서. 남북이 아주 안보 긴장이 고조되고 남한이 네. 비상한 사태를 선포하는 이런 상황이 갈 것이다 하면서 국지전을 제 입으로 제가 예를 들었으면 이건 허망한 가설에 불과하죠. 그런데 네. 대통령 비서실장이 왜 국지전 얘기를 했지? 그리고 지난해 북한에서 남북한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거 보니까 무척 평화적이었어. 그런데 왜 이런 전쟁 상황 혹은 그 부분 그 지역 국지전적 전쟁 상황 네. 이런 얘기를 왜 했지? 그리고 개성공단을 저렇게 느닷없이 왜 닫았지? 지금 입주기업들 다 넉이 나간 상황이거든요. 예. 갑자기 이렇게 며칠이라도 좀 정리할 시간이라도 좀 줘라. 거기 있는 원부자재라도 좀 갖고 나올 시간 며칠이라도 좀 주시라라고 하는데 예. 그마저도 그냥 봉쇄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북측에서 무조건 40분 만에 다 철수해라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냥 몸만 나올 수밖에 예. 없는 거의 무슨 피난민처럼 다 뺏긴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 동결 조치를 했기 때문에 예. 예. 이제는 뭐
뭐 조선일보는 그렇게 썼더라고요. 우리 세금 1조 원을 들인 개성공단 결국 예. 북한의 작물이 됐다. 예. 뭐 이런 표현까지 쓰던데. 그럼 누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거기에 함의가 있잖아요. 예. 예? 그렇죠. 조선일보조차도. 조선일보도 그런 예. 내용이 좀 함의가 되어 있는. 물론 이제 논조는 그런 논조는 아니고. 투자할 때 1조 지금 뭐 있는 시설물 또 한 1조 갖고 네. 2조가 넘는 손실이라는 건데 자 한번 이런 걸 가상을 해보죠. 예. 정말 이 정부에서 네. 급히 개성공단을 닫았을까요? 급히 닫았을까요? 미리 준비된 거죠. 준비된 거죠. 예. 사실 이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제 김진현 교수 인터뷰를 예. 통해서 확인이 됐지만 예. 이명박 정부 때 그러니까 2007년 그 이명박 정부 초대 그 뭡니까 저 인수위 예. 인수위 시절부터 이제 검토가 돼서 통일부의 연구 용역 보고서까지 예. 나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이 개성공단을 폐쇄했을 때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피해 정도가 예. 얼마나 되는지 연구 용역을 했었던 사례가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면서 민주정부 10년간 해왔던 이를테면 남북 간의 교류협력 사업, 예. 경협 사업들을 흔적 지우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큰 틀에서는 프레임의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예. 그러니까 화해와 협력보다는 대결, 신냉전 체제. 결국에는 북중러 대 한미일 신냉전 삼각구도를 가지면서 예. 끝도 없는 대립구도. 결국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국내 정치로 그럼요. 이제 치환이 되겠죠. 그리고 그거는 철저하게 국내 정치적 관점 때문에 접근한 건데 이런 거죠. 아버지 대통령 시절에 향수가 더 강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는 냉전이었거든요. 60년, 70년대 냉전 체제에서 정권 유지가 훨씬 더 쉬웠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냉전 체제로 복귀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부감이 없죠. 네. 이 정권 입장에서는 네. 또 하나는 그때도 물론 그 이 국가보안법이나 그 반공법 이런 거로 그 구속시키는 상황이 많았고. 네. 국가 권력이 동원한 사법살인이나 이런 사건이 많이 있었지만 자 지금은 완전히 정부가 개방된 시대에 유일하게 이념 공세로 잡아갈 수 있는 게 종북놀이입니다. 종북. 예, 네. 종북놀이거든요. 종북 좌빨루머는. 이런 얘기하면 이제 저는 피식 웃음이 나오는 게 명진 스님이 생각이 나요. 종과 북을 치고 놀았던 건 자기가 절에서 종과 북을 쳐서 불법을 행하며 부처님 법을 행하며 종북놀이를 했다. 불법 자기가. 부처님 법. 예. 아니, 그럴 정도로 이게 지금 종북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21세기에 안 맞는 우스운 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진보 진영 스스로도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에 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북한 문제에 있어서 보세요. 팟캐스트에서 장윤선 팟캐스트에서는 지금 하지만 네. 전국구에서는 남북한 문제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네. 한일 문제 끊임없이 했어요. 근데 저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 대부분의 팟캐스트를 보면요. 네. 남북 문제를 다루는 팟캐스트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한반도 주변 정세는 얘기를 해도 남북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말을 잘못해갖고 종북 프레임에 얽히진 않을까라고 하는 자기검열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정권 입장에서는 두 가지죠. 자, 냉전 체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냉전 체제가 가져올 것은 뭐냐 하면 극대 극의 대강 강대 강의 대결 구도 속에서 네. 뭐라고 조금만 얘기하면 종북으로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통치 구도라고 하는 것은 뻔한 거죠. 네. 그게 가장 편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그럼 2017년 이대로 가게 되면요. 네. 아무리 종북물을 해도 질 것 같아. 그럼 또 그 국정 대선 댓글 개입을 또 할까요? 사이버 사령부 댓글 개입을 또 할까요? 그 의혹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개표에 대해서 문제 제기 그런 많은 문제를 하면서 또 그 선거를 할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네. 그때 그렇게 자기들이 댓글 개입을 하고 사이버 사령부가 동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간신히 이겼잖아요. 네. 1, 2% 차이로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함께 되면 1%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 정도의 불안한 상황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또 하나를 봐줘야 되는 거예요. 네. 도대체 만약에 이명박 정권 5년이 심판대에 올라간다면 박근혜 정권 5년이 심판대에 올라간다면 사자방 있잖아요. 네. 사대강, 차원외교, 방산비리 이명박 정권에 있었던 것을 결국은 이 정권에서 그것을 제대로 파헤치지 못했는데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듯이 이명박근혜 정권이 일정의 비리 커넥션이 있다고 한다면 네. 20년의 정권이 바뀐 다음에 도마 위에 올라서 이것을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한다면 네. 과연 안전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네. 저 같으면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불안해서. 불안해서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정권을 유지하거나 재창출할 수 있는 길로 가는 길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은 플랜 A, 플랜 B, 플랜 C, 플랜 D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그것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우리 장윤선 기자가 좋아하는 용어 있잖아요. 컨틴전스 플랜. 네. 아니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권영세 예. 상황실장이 한 얘기예요. 그것도 제일 먼저 지적했잖아. 그러면 자기 거로 삼는 거예요 그게. 네, 그래서 거예요? 비상상황 예기치 못한 어떤 상황에 와서도 우리는 무조건 정권을 재창출한다. 그런데 그 정권을 재창출한다라고 하는 게 가장 FM이고 클래식하고 고전적인 모델인 남북 간의 대결 구도를 강화시키는 것. 여전히 북한 변수는 예. 한반도 남단에서 통한다라는 생각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세력이 여전히 갖고 있다.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예,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예. 예. 그러지 않을까 의혹이 든다. 뭐 이런 정도로 하죠. 그렇죠. 의혹 제기를 하는 예,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일단 야 얘기 이게 이게 해석이 불가능한 예. 개성공단 폐쇄. 예. 그리고는 마치 깜짝 놀랐고 폐쇄한 것처럼. 예? 네. 그 뭐죠? 그 무슨 연기 대상을 받을 정도로. 그런데 그러면서 또 자랑은 깔아놨어요. 국지전. 그러니까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분석을 예.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세력은 어찌됐든 매번 선거에서 그리고 한반도 남단에서 여전히 북한 변수는 먹힌다, 통한다. 종북에 대해서 굉장히 희화화된 프레임이라고. 이를테면 지식인들 엘리트 권력 엘리트 집단에서는 아이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지만 여전히 그 프레임은 유효하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예. 전술을 짜고 있는 것이다. 그중, 짜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짜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말 조심하세요. 네, 짜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예. 네, 무슨 관점을 그 담아서 내부자들 영화 찍습니까? 보여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여지는 것으로 문장 하나 바꿉시다. 이런 곰 같은 여우를 봤나? 여하튼 그런 문제들을 네. 이제 그 볼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도 최근에 이제 신문이나 이렇게 저도 매일 이걸 그 시사 프로그램을 하면서 최근 돌아가는 걸 좀 지켜보면 일테면 교육감들도 예.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다른 교육 현안들을 전혀 다루질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누리과정 하나만 가지고 계속 붙는 거예요. 그리고 예. 그 밖에 이슈들에 대해서 사실 학부모들이 진보 교육감을 뽑은 이유는 지금과 같은 경쟁 위주의 서열화된 막 그 계급화된 이런 그 교육 시스템을 좀 바꾸라는 건데 예. 그게 더 고착화되는 시스템으로 가요. 근데 정작 진보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싸우느라고 딴 일을 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냥 누리과정도요. 그렇죠. 누리과정도 제가 지난번에 정리를 네. 했을 때 했나 네. 모르겠는데 네. 누리과정에 숨어있는 꼼수가 네. 지방자치단체 예산 부채가 40%나 네. 넘어가게 되면 네. 위기단체로 지정하잖아요. 재정위기단체. 네. 그럼 재정권을 뺏어와요. 그러니까요. 올해 네. 지방 그 교육청들의 부채가 36%가 됩니다. 경기도는 58%가 돼요. 그러니까요. 경기도가 제일 크고 경기도가 그 전체 이 교육청의 상징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제일 잘하고 있는 혁신학교, 그다음에 무상급식, 이걸 다 빼서 당신 이거 없으니까 예산권 뺏어온다. 그럼 그다음 단계가 뭐냐면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다음 단계가 뭐냐면 야 교육감들 뽑아놨더니 파퓰리즘에 근거해서 선심성 행정만 하고 정작 할 일 안 한다. 그렇죠. 이거 직선제 필요 없다. 임명제로 가자. 그렇죠. 누리과정 때문에 붙을 때 그건 새누리당 의원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말씀하신 대로 어찌됐든 막 그렇게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언론은 다 이제 장악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반대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계속 만들어 놓고 말씀하신 팟캐스트 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근데. 예, 장기 집권 체제로 가려고 그럼요. 한다. 그중에 하나로 여전히 유효한 북한 변수를 이번에 설 연휴 중간에 이걸 터뜨린 거죠. 예, 저는 네. 그중에 하나의 유효한 게 아니라 이게 메인스트림이라고 보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제일 거다. 제일 중요한 거죠. 예. 이원집정부제 개헌이 예. 종국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테러방지법이 지금 더민주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신으로 돌아가는 것을 찬성하겠다는 거야. 그럼 유신에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유신에서
왜 10월 유신했냐? 장기 집권 체제를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네. 자, 공안 통치까지는 성공했어. 그럼 부망쟁이라고 하는 네. 부산, 마산 지역의 민주항쟁으로 무너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네. 그럼 장기 집권 체제가 실패했어. 그럼 지금 만약에 저들이 집권을 하고 10년 동안 혹은 자기들이 도마 위에 올랐을 때 어떻게 심판받을 것인가라고 하는 두렵고 네.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보게 되면 장기 집권 체제로 가야 된다. 네. 가는 것은 아주 합법적인 시스템에 근거한 이원집정부제이다. 내각제 개헌이다.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하려면 200석 이상을 획득해야 되는데 네. 자, 200석 이상을 획득하기가 좀 힘들다? 그러면 또 뭐가 가능하겠느냐? 비상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헌법 질서를 중지시키는 심각한 상황을 조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자, 그럼 1단계 이제 4월 총선이 예. 60일 두 달. 두 달 정도 남은 상황이에요. 두 달도 안 남았죠. 이제 네. 스타트 딱 보면 이제 한 네. 3, 40일 남겨있죠. 뭐 하여튼 지금 뭐 총선이 두 달 예.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이제 사활을 걸고 붙을 텐데 그렇죠? 근데 이 북한 변수가 크게 작용을 해서 뭐 새누리당이 원하는 거는 180석, 200석 간다. 예. 그리고 이쪽이 야권연대 할 가능성도 거의 없고 야권연대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론이 우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는 자명한 거. 200석이 예. 가면 말씀하신 플랜 B 이런 것들을 가동할 이유가 없어지겠네요. 이유가 없죠. 예. 예. 근데 200석을 못 넘기게 되거나 그게 예. 위협받는 상황이 된다면 총선을 앞두고 긴박하게 이런 것이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런 게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니죠. 총선 앞둔 게 아니고 4월 13일 일단 총선은 넘어갑니다. 네. 국지전이 만약 벌어진다면 네. 총선 이후입니다. 국지전은 총선 이후다. 예, 국지전이 네. 벌어지게 되면 총선 네. 이후로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북한이 워낙 다양한 그러니까 일단 북한의 입장은 정해진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어제 성명에서도 밝혔듯이 예. 강대강 노선으로 그리고 그 표현이 이제 우리랑 똑같아요. 네. 요새 대가가 유행이에요. 중국도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우리도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고 했고 어제 북한도 혹독한 대가가 어떤 것인지 볼 수 있게 해주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많아요? 아니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왜 진행자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여하튼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혹독한 대가를 네. 치르게 하겠다고 서로 하기 때문에 어쨌든 북한도 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그 다양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이버 테러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국지 도발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 예. 것이고 그 밖에 다른 선택을 누가 했는지 모르는 예컨대 목함지뢰 예. 사건처럼 이제 그렇게 만드는 일들이 여러 가지를 동시다발적으로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진단도 있거든요. 그런 전문가 저는 옳지 않습니다. 북한은요 네. 이미 남북한의 그 군사 대결 과정 네. 북미 간의 대결 과정에서 지금 정점을 찍었어요. 정점을 찍었다. 예, ICBM이든 네. 로켓이든 이미 자기들이 개발할 수 있는 최고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핵도 원자폭탄도 개발했고 수소폭탄 실험도 했다고 주장하잖아요. 네. 그럼 북한이 여기서 군사적 대결 상태를 더 몰고 갈 이유가 있을까? 이건 대결 상태에서 양쪽이 일정하게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간 건데 네. 힘의 균형에서 이미 군사적 힘의 균형, 기술적 군사 기술적 힘의 균형은 저쪽으로 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북한이 뭘 더 하죠? 뭘 더 하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는 여기서 국지전이라고 하는 테러라고 하는 세계 테러 조직과 연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북한은 방어 모드로 들어가죠. 그래서 저는 더 우려되는 게 이런 거예요. 3월 달에 역대 최대 규모 키 리졸브 한미 연합 그렇죠. 군사 작전 있지 않습니까? 예. 키 리졸브 예. 독수리 훈련 있죠. 근데 이 독수리 훈련 키 리졸브 있기 전에 네. 작년에도 보면 시작할 때 미사일 한번 빵 쏴요 북한에서. 네. 끝날 때 또 한번 쏴요. 자기들 나름대로 이게 경고 사격이라고 프로세스. 하는 거야. 예.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예. 이걸 그때는 그 관리를 받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미사일 쏜 것을 국지전의 도발이라고 우리가 해석한다면 아. 상황이 심각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총선이라고 하는 것을 앞두고 이런 모험수를 둘까? 전 그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 키 리졸브를 통해서 잔뜩 독이 오른 상태로 남북 간 긴장을 유지하면서 그것으로 총선을 치르고 네. 총선을 치렀는데 플랜 A가 잘 안 먹혔어요. 그럼 플랜 B로 가려고 하는 것은 이미 이렇게 개성공단이나 남북한의 강대강의 극한 대립으로 가는 구도의 자락을 이미 깔아놨다. 플랜 C도 있습니다. 플랜 C는 뭡니까? 플랜 C는요. 네. 지금 민주당 보게 되면 급격하게 우양화하고 있잖아요. 더민주 보게 되면. 네. 그럼 더민주에서 실질적으로 각계격파 들어가게 되면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은 거 아니에요. 아, 더민주 의원들 중에도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있다. 그럼요.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계격파를 누가 합니까?
개헌론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거죠. 그리고 종평에서 그럼 나팔을 불 거 아니에요. 네. 이 진짜 그 뭐 날라리든 나팔 춤을 추도 뭘 추도 추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네. 개헌만이 살 길이다. 한국적 민주주의 똑같잖아요 형태가. 개헌만이 살 길이다. 그러면 안철수 쪽으로 한 사람도 다 이원집정부제. 네. 지금 더민주에도 내각제 개헌 찬성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론을 하지 말고 국회의원들 독자적인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각자 소신 투표를 하자. 개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플랜 C입니다. 개헌은 개헌을 국회에서 결정한다 하더라도 예.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국민투표에 붙여졌을 때 과연 이 내용이 아니, 그 통과될 경로가 수 있을까? 틀리고 제가 그건 확인 못해 예. 경로가 두 개일 거예요. 국민 예. 국민투표로 하는 경우가 있고 예. 국회에서 3분의 2 찬성을 하는 경우가 있고 두 경로가 있는 걸로 저는 네. 알고 있는데 뭐 예. 그거는 이제 확인해 보고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투표로 가지 않고 네. 국회에서 3분의 2가 넘게 되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진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만약에 네. 내각제 개헌은 국민들의 반발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멈칫멈칫 하겠지만 네. 원포인트 개헌으로 해갖고 개헌으로 해서 4년 중임제로 한다든지 네. 그래서 이런 걸 잔뜩 군부를 떼놓고 마지막에 그래도 국민들의 여론조사하면서 역시 내각제 개헌 강력한 대통령제에서는 이게 힘의 균형 불균형 때문에 네. 나라가 혼란스러우니 정치가 혼란스러우니 화합과 일정 정도 균형으로 갈 수 있는 내각제 개헌이 정답이다. 라는 게 플랜 C겠죠. 아, 지금 뭐 플랜 A, 플랜 B, 플랜 C. 그러니까 예. 새누리당은 플랜이 이렇게 많은데 예. 야권은 그러면 정권 교체나 이번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플랜 A, 플랜 B, 플랜 C가 있을까요? 지금 야권은 지리멸렬한 상태에서 좀 잡고 그러면 자리를 잡고 있는 건데. 네. 지금 이제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그 쟁점 법안 네 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 인권법이요. 네. 북한 인권법도 사실 뭐 자구만 고치면 된다는 무척 심각하지 않습니까? 반북 단체에게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사법이 있죠. 네. 노동사법 마음대로 해고시킬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없는 사람, 국민 대중들, 일반 직장인들 마구마구 해고시킬 수 있는. 그 다음에 서비스 발전 기본법 있잖아요. 네. 이거는 영리 병원 네. 허용하겠다고 하면서 이른바 대기업 병원들의 프랜차이즈 네. 메리스 때 다 확인해봤잖아요. 그러니까요. 프랜차이즈 병원 하면서 지역 병원 다 죽이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그렇게 성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국민보험 국민의료보험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돈벌이 수단으로 마지막 택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테러방지법 네. 이런 걸 지금 더민주에서 어디에 몰려서 뭐가 무책이 잡혔는지 통과시켜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순서를 딱딱딱 잡아갖고 네. 그 순서도 딱 나왔잖아요. 북한 인권법 먼저 하고 네. 테러방지법 두 번째 네. 서비스 발전 기본법 세 번째 네. 마지막에 노동사법 노동사법도 그 민노총하고 한국노총에서 반대하니까 요것만 못 가고 있고 네. 서비스 발전 기본법은 강력하게 목숨 걸고 막는 그 보건복지 소속 의원들이 있고 네. 테러방지법 그렇게 가서 얘기를 해도 뻑하면 통과시킨다 그러잖아요. 참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민주당의 더민주당의 이런 행태를 보게 되면 이후에 총선 때 일정 정도 100석, 110석을 얻고 있다고 할지라도 네. 개헌 문제로 화두를 던져갖고 흐트러놓으면 네. 오합지졸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더불어민주당이 오합지졸 될 수밖에 없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 개헌 문제에 그러면은 대해서는. 그러면 총선은커녕 대선도 어려운 상황이 되겠네요. 아, 지난 대통령 선거가 어찌 보면 네. 마지막 대통령 선거가 되지 않을까. 네? 2012년 대선이 마지막 예. 우리 국민들에게 마지막 대선? 만약 이원집정제로 가게 되면 총선 끝나고 예. 뭘 하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선거도 우리 국민들이 못 해본다? 하죠. 형식적으로 하겠죠. 형식적으로요? 그렇죠. 아, 형식적으로 하는 거죠. 외교 안보만 갖고 있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이 네. 그때 권영세 그 전 의원이 얘기했을 네. 때 이 초기 있거나 이 오랫동안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 섬뜩했잖아요. 저게 네. 도대체 뭐지? 정권 재창출을 위한 집요하고 지속적이고 뿌리 깊은 뭔가 플랜이 있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들여다본 거 아니에요. 네. 정교조를 왜 저렇게 무력화시키려고 할까? 그렇죠. 국정을 왜 저렇게 밀어붙이려고 할까? 네. 테러방지법 왜 만들려고 할까?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봤더니 이원집정부제가 있더라. 결국에는 천년만년. 그렇죠. 정권을 영속화하려는 그런 새누리당 세력.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네. 그들은 이런 걸 것 같아요. 그 60년, 70년대 필리핀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였었잖아요. 우리나라 농구 선수들이 그때 필리핀 가서 활동하고 그랬어요. 그런 나라가 네. 마르코스라는 독재자 하나 그 잘못 뽑아갖고 전 세계에서 가장 최빈국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나라는 망하지 않잖아요. 국민들만 고통스러울 뿐이지. 아마 이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혹시 그런 걸 꿈꾸는 것은 아닐까. 나라에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리가 정권을 잡는 마르고 닳도록 정권을 잡으면서 일부만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들 근면하고 부지런하잖아요. 빈부격차가 심하고 사람들이 고통스럽다고 아각거려도 필리핀 보세요. 부촌 가게 되면 펜스를 쳐놓고 살고 있잖아요. 맞아요. 사설 경비를 갖다 놓고. 이런 나라로 우리는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문제 제기에서 저처럼 상상력이 풍부하고 저처럼 위기의식이 강한 사람이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이게 초기 왔을 때 분석을 네. 해봤을 때 전 제 분석과 제 초기 틀리길 바랍니다. 왜? 너무나 끔찍한 상황이니까. 너무 끔찍해요. 너무 끔찍하잖아요. 네. 지금 생각만 해도 이멜다 구두가 3,000개였잖아요. 그렇죠. 구두장을 아니, 열면. 이 국지전을 이병기 실장은 쉽게 투기했겠지만 네. 지금 군대를 보낸 60만 장병의 부모님들은 얼마나 노심초사하겠어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댓글 주시고 계시는데요. 예.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아, 나 우리 아들 지금 군대에 있는데. 그렇죠. 바로 그걸 마지막에 딱 짚잖아요. 네. 60만 장병의 부모님들은 얼마나 지금 속이 타겠냐고요. 앞으로 군대 갈. 네. 이 그러니까 전쟁 노름, 안보 노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네. 평화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개성공단 닫으면서 강대강의 구도에서 미국에게는 사드를 배치할 명분을 주고 한미일 동맹체제를 강화시킬 수 있는 걸 주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정권을 재창출하고 정권을 마르고 닳도록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구도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의심해야 된다는 네. 거죠. 왜? 네.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은 국가의 운영, 그다음 국민과 소통, 투명성입니다. 투명성이죠. 투명성이죠. 예. 그런데 개성공단의 공단을 닫은 이 원인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 투명하게 설명되는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투명성 뒤에는 뭔가 숨어 있는 검은 손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해줘. 왜? 아니 우리 실제로 기본권이 짓밟히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실제로 개성공단 그 입주기업 대표인 예. 그 정기섭 예. 회장 저희 어제 인터뷰를 했는데. 한국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개성에 가 있는 사람들의 신변 위협 예. 문제를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 평온해야 되죠. 12년 동안 한 번도 북한으로부터 예. 신변 위협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진양 교수 이제 개성공단에서 4년 5년, 동안 예, 4년 6개월인가 예, 4년 동안 이제 그 활동을 했던 교수인데 그 양반 얘기가 이런 겁니다.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남한에서는 무슨 사건 터지면 제일 먼저 상대방 인질부터 잡고 일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괜히 한국 언론들이 막 호들갑스럽게 마치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보도를 하고 거기에 불안감을 느낀 부모 형제들이 다른 거 필요 없으니까 당장 네 몸만이라도 건강하게 나와라 예. 이런 식으로 긴장 국면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 우리가 반성하고 정확하게 봐야 되는 대목이 있는데 오늘 정봉주 의원님을 통해서 예. 많은 청취자분들 또 마지막으로 또 한 번 강조해 드릴게요. 네.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하잖아요. 네. 도대체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까? 이유가 없이 그럴까요? 이유 없는 원인 없는 결과가 있나요? 원인이 있죠. 이유가 있죠. 네. 그 호들갑을 통해서 국내 정치의 반사 이익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네. 안보죠. 종북놀이죠. 종국적으로 그걸 근거로 해갖고 장기 집권 체제로 갈 수 있는 걸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호들갑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또 이 말씀을 드리는데 네. 제 이 추측이나 제 이 의혹, 제 이 불안감이 틀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나 정봉주 의원의 이 추측, 예. 이 예측이 봉도사의 이 예측이 이제, 이번에는 좀 틀렸으면 좋겠다. 아, 저는 제가 점점 무서워져요. 예. 좀 내 예측이 좀 틀렸으면 좋겠다. 이 촉이 좀 안 왔으면 좋겠다. 그 방송을 안 하고 싶어요, 진짜. 방송을? 예. 방송 중단 선언? 늘 하고 싶다는 거죠. 아이고 참 이게 나라가 걱정입니다. 아, 국민들이 비상사태가 되면 장윤성 기자는 나 같은 경우는요 구속 영순이에요. 그래요? 튀어야 돼 빨리. 어딜 튀어요? 남쪽으로 튈까요? 지금 남쪽 살잖아 우리. 아, 그 영화 있잖아요. 상해는 상해나 어찌 그쪽 그런 쪽으로 가야지. 상해? 임시 정부? 예, 망명 정부. 임시 망명 정부 만들어 상해로 죽겠어요. 가야 돼요. 그리고 네. 군대에 아이들을 보낸 부모님들이 이 그 집권층, 네. 대한민국의 리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정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정말 국민들은 좋은 정치, 예. 밝은 정치, 투명한 정치, 예. 그리고 국민들의 삶에 이로운 정치를 너무나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할 사람이 지금 피선거권 7년 남았잖아요. 정봉주라는 사람밖에 없거든.
아유, 여러분 7년이 언제 갑니까? 예. 아, 걱정입니다. 그것 좀 빨리 안 돼요? 그 사실 의원님도 굉장히 억울하신 거예요. 이현집 정부제 뭐. 개헌되면요 영원히 사면 못 가는데 중간에 또 한 번 놀 수도 있어. 이현집 정부제 되면 영원히 사면 영원히 안 돼요. 영원히 사면 정봉주의 입만 다 막으면 장기집권 체제 간다. 이제 그게 플랜 D예요. 오늘 플랜 D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잠시 현장을 좀 연결했다가 다음 인터뷰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딱 한 시간 했네요. 예.